0683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신바이오입니다. 일신바이오, 은,는 동사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각종 이화학기기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결건조기, 초저온 냉동장치와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을 소유하고 있고,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동사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다수의 기술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초저온 냉동고, 동결건조기는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음. 투자회사인 ISC는 해외 영업을 전담하나, 전기말 완전 자본 잠식으로 지분법 적용은 하지 않음. 기업 개요 대시 동결건조기, 초저온 냉동고 등 바이오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동두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제약회사 및 식품회사, 영농조합 등이 주요 수요처이며, 최근에는 바이오 시장 성장으로 국내 대기업 및 바이오 센터로부터 동결건조기 수주가 발생하고 있음. 대시 2020년 중 이화학기기 수출 전문업체인 주 ISC의 지분을 일부 매각함에 따라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 기업으로 변경됨. 재무 대시 주력인 동결건조기 LP의 수출 증가에도 내수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초저온 냉동고의 국내외 판매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이자 수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하락. 대시 초저온 냉동고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방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성장으로 주력인 동결건조기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18일 기준 장마감 일신바이오의 시가총액은 6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일신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77위입니다. 일신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4421만 6140주입니다. 일신바이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일신바이오의 퍼은 13.9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8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8배, 12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 원, 56억 원, 7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7번지억 원, 40억 원, 59억 원입니다. 일신바이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092.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7-0.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7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4-0.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의 2023년 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00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신바이오의 종가는 1575원이며 주가가 일신바이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의 종가는 1575원이며 주가가 일신바이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일신바이오는 거래량 67,900여든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4,421주, 키움증권에서 12,687주, 유한타증권에서 12,240주, NH투자증권에서 6,55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9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2,200주, 유한타증권에서 16,001주, 하이증권에서 14,20주, 키움증권에서 7,633주, 대신에서 7,1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3,72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01흔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일신바이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